미국 민주당이 현지 시간으로 3일 아이오와주에서 첫 대선 후보 경선을 실시했습니다. 미국 대선 경쟁의 서막이자 표심을 가늠케 할 풍향기로 인식되어온 아이오와 당원 대회, 아이오와 커커스라고 하죠. 그런데 투표 결과를 이튿날 오후까지도 발표하지 못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 개표 시스템에서 문제가 발견된 거예요. 민주당은 그동안 아이오와 경선에서 득표율과 후보별로 배분된 대의원 수만 발표했는데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이번 경선부터 단계별로 투표 결과를 밝히기로 결정했지만 투표 결과 지연이라는 추이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민주당은 결과 집계에 필요한 앱은 다운되지 않았고 해킹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일부 후보 진영에서는 벌써부터 개표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불복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1강에서는 샌더스의 1위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 측이 일부러 결과 발표를 늦추고 있다는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측은 민주당의 혼란을 즉각 완전한 재앙이라며 조롱했고 언론들도 무책임한 실수, 총체적 붕괴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현재 중간 집계로는 부티지지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과연 대혼란을 겪은 이번 경선에 최종 승자는 누가 될지 이목이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